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도 굴이 없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1절에 나온 것처럼 굳은 마음으로 향하신 곳,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향하신 곳.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면서 가까웠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셨다. 영어로 steady f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을 굳게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하게 선 것을 steady fast라고 합니다. 그 정말 견고한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갔다. 이런 말에서 fac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얼굴을 그것을 향해서 들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주냐? 은혜를 주길 원하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사 라고 표현해요. 그 얼굴을 드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 얼굴.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정말 견고한 결심으로 얼굴을 향하여서 어느 곳을 향하여서 방향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얼굴을 어딘가를 향하여서 돌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였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을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때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초돌이 되셨고 그 기초돌과 함께 주님께서 성전을 지어가시는데 그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이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물면서 함께 지어져 갈수 있는 곳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멘.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볼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걸
말아주고 있고 그것이 또 다시 무너졌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명히 말했던 건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거든요. 이 헐어버리고 육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성전, 그 예루살렘만이 참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성전만이 참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냐?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지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봐도 그렇고 에스라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속에서 발견되는 건 성전이 이들이 그 보이는 성전도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들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견고한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굳건한 마음, 견고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죽으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머물 곳을 준비하게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사람을 보내서 한 마을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왜 안 받아들였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하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누가 방문하는 사람들 어떤 객과 나그네들의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재워주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막이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곧 어떤 걸 이루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고 서더라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거부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는 행보 속에 그 뜻을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거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견고해서 나아간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영혼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해질 때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굴을 향하고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해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지키시기를 원하셔. 무엇으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도 그 다음에 지켜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키길 원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그분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는가? 우리로 그 말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 심령성을 향해서 오시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 빛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면 우리 심령이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은 자가 돼서 살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곧 문을 여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열라고. 그럼 내가 너 안에 같이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먹고, 계속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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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찌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주님을 알아가고, 믿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견고하게 마음을 세우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이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연합이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진정한 예루살렘을 헐어버리고 새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뭘 벗어버리고 죄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뭔가 모양이 있고 뭔가 그럴싸한 예배드린 것 같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이 되어져서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정말 진정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곧 내가 죽는 것을 또한 말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연합의 역사는 예수님과 나와만의 연합이 아니라 형제 간의 연합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심령이 되어졌으면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갈 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쪽 길을 듣고 이쪽 길을 흘려버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결단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같이 말씀을 듣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 때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해요. 그 거부한 사람을 불을 내려서 저들을 갖다 다 멸하리까? 주님 그거 원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한국말 여기까지만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5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너는 알지 못한다.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인지를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진정한 영적인 일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것도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리라고 끝났어요. 근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 읽기 전에 또 원문은 다른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요 말이 빠졌어요. 번역에는. 그러니까 번역이 지금 그 앞뒤로 많이 빼먹었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지. 그래서 네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떤 일을 했어.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물론 너희들이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온 자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싹 번역이 빼먹고 그냥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었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얼굴을 굳게 하고 간 것처럼 온전한 예루살렘이 되고자 십자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웰컴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견고한 그분의 결심과 결단은 그를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머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돼야 내가 올 텐데 가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지을 것이다. 거할 처소를 어디서 지어요? 우리 심령 속에서 짓는 거예요. 그 거할 처소가 어디야?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요? 사랑을 알 때 지어져요. 사랑할 때 지어져요. 사랑을 나눌 때 지어져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굳건하게 그걸 갖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완성이 어쩔 때 완성한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해요. 너희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랑을 이루셨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모든 마침이 되어져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지만 진정한 마침은 어디에서 되냐? 서로가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할 때에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점점 더 우리가 알아갈 때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날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내 옆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도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니 어린 양처럼 그냥 죽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왜 죽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분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죽지 않아요. 다 이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리면서도 그분만을 붙잡고 가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건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23절, 22절과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져서 그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들을 어디다 둬요? 여기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 잠잘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집에 드리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 드리기를 원치 않는 것을 그냥 어떤 집에 거하는 머리들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머리가 될 곳, 머리를 둘 곳이 어디야? 몸이잖아요. 몸. 몸에다 머리를 두어야 되는데 머리 둘 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자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가 나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내 머리를 둘 곳이 없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는 심령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의도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데 그 심령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한테 머리 두시기에 정말 편안하게 머리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오 예수님 옷이 없어서 이 예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 옷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머리이십니다.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소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의 주인이고 정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분만으로 감사하고 충만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내가 거할 교회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내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면 뭐예요? 육적인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른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얘기는 영원 구원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을 해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도 아니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러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육체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영의 아버지입니까? 그렇다고 영의 아버지를 외면하라는 얘기인가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또 아비와 무슨 자식과 이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걸 다 잃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어때 배를 얻는다 그랬어요. 다시 다 찾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나의 통치자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신 길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는데 아, 나 내 아버지가 장사 지내야 되니까 그거 장사 지낸 길을 허락하소서 나 거기 가게 하소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그냥 복음을 전파해라. 또 세 번째 사람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마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따르긴 따르겠는데 그런데 나로 먼저 내가 가족들과 가서 작별을 하게 하소서.
별거 아닌 거예요. 가서 장사 지내고 따르면 되는 거고, 가족과 빠이빠이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야. 다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 일할 쟁기를 붙잡고 제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육적인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다 끊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는데 뒤를 돌아보아서 육체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서 가족을 다시 돌아보고 가족과 이별하고 가족과 가족 가족 이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을 빠이빠이도 못하게 하나?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족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그 얼굴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해야 되겠으니까. 주님 잠깐만요. 아 이게 먼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보다 다른 게 먼저가 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새벽 기도라는 거가 한국 교회는 있는데 왜 새벽 기도라는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인 거예요.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나머지 찌꺼기 시간 속에서 기도? 말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할 일이 많으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선순위가 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그분이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단 하나의 생명의 주가 되고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가셨던 그분 그 죽음을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라고 보겠지만 예수님도 인자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아픈 거 똑같이 느끼고 피곤한 거 똑같이 느끼고 배고픈 거 똑같이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절규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열두 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걸 기록하고 있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들처럼 아 제가 이것도 잠깐 이것 좀 하고요. 아 제가 지금 이거가 급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 사람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봐야 되는 게 계시록 에베소서 교회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일곱 가지 아주 잘한 행위들이 나옵니다. 행위와 수고가 있었고 인내를 할 줄 알았고,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인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건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칭 사도들을 분별했다는 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 속에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그 모든 길을 나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부지런하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부지런했던 거죠. 그리고 니골라당도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은 어떤 자가 니골라당이에요?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도 있다고 하면서도 육은 그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거는 어떤 것을 해도 그건 주님 안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타협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니골라당이에요. 이 니골라당은 굉장히 은사가 있는 집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였고 주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로 택한 받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그 일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곧 그들은 당을 지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자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일곱 가지 참 칭찬받을 만한 모든 일을 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정말 우리는 이만큼도 못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잘해서 일곱 가지 이렇게 잘했는데도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 예수님 처음 막 만났을 때 막 좋았던 그런 어린애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진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안 자로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그것이 내게 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내가 볼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일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다. 내 뜻은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예수님에서 뭐든지 다 드릴 수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막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어,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이 죽으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같이 가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했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거의 베이직은, 이 바탕은 다 그 사랑을 아는 데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나와야 돼요. 변함없이 경고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하게 그 얼굴을 예루살렘에서 향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경고함으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돌아섰다 왔다 돌아섰다 왔다. 이 얼굴이 견고하게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가는 길이 어떨지라도 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옥중 서신을 쓰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대.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요? 오직 그 푯대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푯대를 향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부활 푯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참 소망은 부활이죠. 영생이죠. 그것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쫓아고 힘들게 가요. 이거 왜 힘들게 갈 것 같으세요? 사랑이 바탕이 온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는 거야. 에베소 교회처럼 뭔가 그 수고하고 열심히고 인내로도 가고 있고 그 이름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에서 완전히 죽어졌으면 다 죽고 그 은혜와 그 사랑만 아는 사람이면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죠. 아무리 힘든 길이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바로 그 생명,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상을 향해서 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뒤를 돌아보고, 이거는 그래도 그냥 이거는 아니지. 제가 옷을 정리하면서, 아, 요건 그래도 좀 뒀다가 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살이 좀 빠지면 이거 입으면,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이게 뭐예요? 그냥 정말 앞을 향해서, 저걸 향해서만 그냥 나아가는 자냐. 라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백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우리 2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경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것과 지금 같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기가 각성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그 안에 가면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고 환난이 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각성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심령이 매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심령이 매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심령이 매어요. 정말 내 심령이 매어서 정말 저거 뭔지 알아. 저 길이 힘든 거 알아. 그런데도 심령이 매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가셨지만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렇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도 견고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심령이 메이면 어쩔 때 메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바꿀 수 없어서 이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심령이 메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메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이 땅에 어떤 것도 있다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젊어서?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누가 말했어요? 젊으니까 시간이 많다고? 아니요. 누구도 내일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믿음이 없으면 내일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 내 앞에 닥친 고난과 환난을 오늘 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돈 사랑하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심판을 주기 원하지 않아서 저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갔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견고하게 갔는데 우리는 뭐가 예외일 것 같으냐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도 심령이 메인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심령이 안 메였다면 회개하세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게 많고 아직도 내게 할 게 많고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 가보실게요. 베드로전서 4장 조금 길지만 1절로부터 우리가 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뭐래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로 이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뭘 위해서 살라고요? 육체의 남은 나의 때가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남은 때를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 나 할 것 중에 목사, 성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냐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왜 믿음이 떨어지고 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그래서 내 소망이 점점 더 저 하늘에 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한다 했어요. 교회를 떠내려가게 할 때 내가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이런 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떠내가는 거야?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천길만길 낭떠러지에서 가는데 그것이 좋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배를 옮겨 타야죠. 예수님께 옮겨 타야 돼요. 이건 주님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 옮겨 타시고 세상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간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다가오는 시대가 만만치 않은 건 아시죠? 지금 정말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부할 때니까 공부하고 또 취직자리였고 그걸 돈 벌고 또 시집장가 가고 뭐 성경에 나와요. 마지막 때 되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정말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던 내 모든 삶을 바꾸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게 많은 만큼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집안에 3년 이상 쓰지 않은 거 다 버리세요. 다 정리하세요. 지금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육신의 것들도 새롭게 하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점점 더 준비하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조건 예루살렘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머리둘 곳이 주여 내가 주님의 머리둘 곳입니다 할 때 그렇구나 네가 내 머리를 둘 곳이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정말 주님이 이렇게 견고하게 예루살렘을 간 것처럼, 사도바알이 그렇게 그 심령이 메어서 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딱 부정켜 안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